자,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? 볼드맨 존버! 대충 독스의 높은 언저리에서 발짓 없이 춤을 추고 있노라면 웬 인상 더러운 아저씨가 옆에 오게 되는데 더러워! 그만! 춤! 춰! 그렇게 폭력적인 아저씨에게 내 매력 복장을 넘겨준 뒤 엄지를 치켜드는 순간 바로 게임이 시작되고 곧바로 착륙 지점을 체크해주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시험기간 수학 5회말에 남들 눈엔 대충 찍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나름대로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겹치지 않게 찍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는 타타고니의 유명한 명대사를 활용해 혓바닥에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니? 라는 공식을 대입해 늘 구라를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5번을 찍어주는 듯한 신중한 느낌으로 부트캠프 옆 워드밭을 찍어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바로 낙하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부트캠프를 뒤로 한 채 탈모인의 소원을 형상화해 놓은 듯한 잡초가 빼곡히 모인 워드밭에 착지를 해준 뒤 곧바로 달려 대강 존버할 위치를 정해주고 이제 기어서 몸에 머드를 칠해주기만 한다면 끝. 이곳에 알몸으로 눕게 된 이상 엄마 내 옷 못 봤어? 책상 위에 뒀잖아. 안 보이는데? 아유 정말 그럼 이건 뭔데? 어? 아까 없었는데? 너희 엄마의 관찰력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라고 할 수 있다. 안심하다 문득 이 큰 바위를 보니 만에 하나 자기장이 머드밭으로 잡힐 경우 모두의 시선이 이 바위 쪽으로 쏠릴 테니 바위와는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기어주도록 한다. 한참을 기어다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보금자리를 찾았다. 이제 자기장만 도와주면 된다. 가뿐싸 될 뻔했네. 하지만 이런 자기장이라도 이따금씩 운 좋게 자기장이 걸치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 모쪼록 자리를 지켜주도록 한다. NOPE! 아니 씨발 붙어도 왜 그쪽에 붙어?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. 뛰어! 불행중 다행인 건 움직여야 하는 타이밍에 맞춰 비가 온다는 건 평소처럼 존버를 하게 될 때 사운드 플레이에 방해되는 요소이지만 지금처럼 움직여줘야 할 때 덤블도어가 해리포터에게 준 개사기템 투명망토 마냥 블루오리 존버맨에게 주는 일종의 개씨 패자스러운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한 남자 그는 이 외진 곳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? 좋아 결심했어. 외로이 홀로 싸우고 있는 그를 위해 춤을 춰주도록 하자. 힛.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정 붙으니 여섯가는 얼른 작별 인사를 해주고 나도 내 갈 길을 가주도록 한다. 좌측에서 싸우고 있어 그쪽에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 이 타이밍에 발빠르게 움직이려는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. 아우 저 흉측한 변태 새끼는 뭐야 라고 하고 있는 듯 본인이 자기장에 구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맨몸 변태를 처단코자 하는 녀석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가던 길을 마저 가주도록 한다. 너희 변태 새끼 내가 잡고 만다 라고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노련하게 상황을 빠져나와준 뒤 아니 그만 싸 미친 찰거머리 같은 녀석을 겨우 따돌릴 때쯤 겨우 자기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아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. 그렇게 다시 하염없이 달려가다 문득 생존 현황을 바라보니 어느새 14명 아니 13명이 남게 되는데 이대로 신들린 무빙을 유지하며 이번 서클까지만 들어가 갓! 아 자기쟁이 진짜 너무 그지그지 잡히네. 일단 능선 타고 올라가서 생각해봐야겠다. 13명이 남게 되는데 어? 이대로 신들린 무빙을 유지하며 뭐야 저건 산독에 원숭이도 출몰했었나? 오늘의 교훈은 새 키보드 샀다고 쓸데없이 무빙 치지 말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한 내 계정을 눌러라였습니다. 혓바닥에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? 라는 공식을 대입해 늘 구라를 구구절절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5번을 찍어주는 듯한 신중한 느낌으로 부트캠프 옆 머드밭을 찍어주도록 한다.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하기 정말 힘드네.